안나가 읽어주는 책 속 문장들. 외로움은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유린시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면모들이 있다. 따라서 외로움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도 유린시킨다. 외로움의 철학. 우리는 끔찍한 혼돈의 힘에 직면하고 때로는 그 힘에 압도당한다. 불안, 의심, 수치심, 고통, 질병, 양심의 가책,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 좌절된 꿈과 실망, 사회적 압제, 죽음에 이르는 노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심지어 희망 그 자체마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동기가 당신을 악으로 끌어들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질서 넘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풍우는 없다. 모든 비바람은 지나간다. 고난의 때에도 끝이 있다.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 더 좋은 관념, 더 올바른 사회구조, 더 바람직한 제도, 더 평온한 국가가 생겨난다. 새로운 창조의 때, 곧 영원한 어둠을 뚫고 빛이 드는 때가 온다. 여기에는 긴박한 상황이나 흥미진진한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따분한 일상이 펼쳐진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시작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사르르는 바람 속에서. 눈풀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맞는 말이다. 그 작은 구멍으로 살아난 것이 한두 번 아니기에 그렇다. 삶의 진실이다.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생겨났는지 그런 바늘구멍을 뚫고 나오고 보니 어느새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작은 틈새만 있으면 살겠더라. 그런 신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나의 잠언이다. 기억의 숲을 거닐다. 냉소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좌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냉소적으로 살아선 안 된다. 냉소야말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가슴 밑바닥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굳게 믿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울고 싶은 그대에게.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다.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 역시 그것의 일부를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부자들과 나누는 것이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광활한 자연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벽을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유목민처럼 사막의 바람처럼 영혼을 교류하는 세상이 올까? 사하라를 걷다. 상상력이란 일찍이 자신이 겪은 기억의 그림자일 것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상상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둡고 불쾌한 상상력은 우리들을 우물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생각이나 상상력도 하나의 업을 이루기 때문이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란 점이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 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어린 왕자. 이육사와 이순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의 쓸모. 소극적 수용력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불확실한 상태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사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그렇기에 소극적 수용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알게 된 이후로 인생을 사는 법이나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작가로서의 창작 활동 모두가 한결 수월해졌다. 소위 버티는 힘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인 듯 행동하고 느끼는 이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내재된 공동체 의식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우주적 감정이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전 우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특성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몸 바깥에 있는 사물들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한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 희망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 상실의 종말은 절망이다. 절망은 삶과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희망을 창조해야 하고 민족은 국가적 희망을 창출해야 한다. 희망을 잃어버린 개인과 민족은 행복의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운명에 빠진다. 행복 예습.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몇 개월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서로 최악의 상태라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덜어주어야 하고 끝까지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르누아르는 인생이 우울하기 때문에 그림만큼이라도 밝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거나 슬프지 않다. 아름답고 또 행복하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세상. 르누아르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고 자신의 캔버스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전. 행복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한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 당신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대답한다.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인내와 희망은 한 쌍을 이룬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마음 비우기.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다. 발진 티푸스에 걸리고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병마를 이겨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보 빅터. 누군가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나를 믿어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생애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잘한 행동마다 거듭해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올바른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고 잘못을 하면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소로는 분주함을 극복할 방안으로 평화의 장소를 마련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집안에서 구역을 나누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든 그와 같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런 공간을 창조할 수도 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디지털 세상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 속도에서 깊이로.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림자. 그리고 지구에 얼음이 없어진다면 이는 나무, 꽃, 온갖 동물이 없는 세상을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와 인류 모두가 극적인 파국에 이르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먹여 살리는 식수와 농업 용수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에서 얻고 있다. 얼음 없는 세상.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깜깜한 고통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기를. 그 여정 끝에 희망을 만나기를. 그리고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더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기를.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 조건부 애정을 주고 있지 않은가? 기브앤테이크란 말은 사용하지 말자.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시험 잘 보면 상 줄게. 100점 맞으면 사줄게. 이렇게 하면 해줄게. 아픔 없는 치유는 없다. 희망도 꿈도 행복도 모두 살아남은 후에 가능한 것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통하던 시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단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나는 세상의 온갖 괴짜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들에게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해보는 것이 내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힘든 것과 쉬운 것, 고통과 환희 등 얼핏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서로 서로를 몰아내지 않는다. 실제로는 서로 서로를 허용한다. 그것들은 춤추는 댄서처럼 서로 서로 고개를 숙인다. 남자, 다시 찾은 진실. 베푸는 마음, 나눔이라는 신성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눌 때에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는 타인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증식된다는 점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짧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나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연명하는 거지나 결국은 똑같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꿈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공허와 실망으로 생명을 채워나간다는 점이다.
천만 명의 눈물. 인생을 되돌리는 버튼이 바로 체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념하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집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체념을 기피하지만 그래도 체념해야 할 때는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다. 집착에서 절망이 싹트기도 하고 체념에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생각, 그물에 걸린 희망 건져올리기. 행복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국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 추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윈윈 게임이다. 부처는 하나의 양초로 수천 개의 양초를 밝힐 수 있다. 그래도 그 양초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는다. 행복은 나누어주는 것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해피어. 소리. 실내는 거대한 악기와 같다. 소리를 모으고 증폭시키고 전달한다. 각 방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던 소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소리였다. 페터 춤토르 분위기. 나는 마치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것이 내게 약간의 작은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자그마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것만이 내게는 그 죽음과 변화를 가까스로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내 삶에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켄터키 프라이드 껍데기. 혼란이 우리를 구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혼란을 꽉 붙들라. 따지고 보면 혼란은 남이 내놓은 해답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남이 내놓는 발상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최고의 친구이다. 혼란스럽다면 아직은 자유로운 것이다. 놓아버림. 척박한 땅에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일수록 나무 그늘 아래서 쉴 틈이 없다. 정작 나무 그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가 뙤약볕 아래서 열심히 나무를 심을 때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다. 하악하악.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자기 신뢰는 칫솔과도 같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는 것, 하지만 남의 것은 절대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소망적 사고는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망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바라는 결과가 좀 더 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이기는 결정.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아래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다. 잡문집.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친절을 낳고 존경을 끌어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기쁨, 평화, 아름다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의 우물.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심으로 행복해지려면 다음을 실천하라. 과거를 용서하라.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용서하고 놓아주고 벗어나라. 자존감을 높여 행복해져라.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놓아주기다.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나는 자칭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에다 내 희망과 꿈과 나를 고무하는 말과 생각들을 기록한다.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본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나. 리더로 키우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라.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려면 두 가지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깨닫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처지를 동정해서 작은 힘이지만 기꺼이 빌려주는 마음이다. 작은 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 동기부여라는 개념은 꿈, 희망과 짝을 이룰 때에만 성립한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동료, 사회에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말이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동기부여라는 말은 그저 허망한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 무침 위의 권유. 어느 중국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5년 동안은 아주 작은 숲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나가면서 형성된다. 그러다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약 25m 높이로 성장한다. 알레프. 우리는 이제 막 답을 찾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둘이서 함께 기분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함께해서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만 하다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는 문제될 게 없지요. 그렇게 함께 즐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고 사랑의 토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뜨겁게 사랑하거나 쿨하게 떠나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내미는 이에게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주고 싶지만 왠지 멋쩍을 때가 있다. 마음은 있어도 혼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눔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해봐야 더 큰 것도 나눌 수 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 당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당신만의 영웅은 없는가? 당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당장 감사의 뜻을 전하자. 그 영웅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영웅일 수 있다. 배려와 위로와 친절은 한 사람의 삶을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다. 대개의 경우 불확실성은 재앙보다 더 나쁘다. 재앙은 자주 오지 않지만 걱정은 늘 곁에 머물며 우리의 진을 빼기 때문이다. 돌이 날아올지 꽃다발이 날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걱정도 없다. 던져라. 그걸로 그만이지 뭐. 이런 단호함과 신념이 있으면 긴장, 동요, 공포,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행복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탄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순간은 앞에 남아있다.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나쁜 시기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뭔가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수반되는 도전 과제가 우리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지식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절망은 없다. 조직의 비전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나는 마틴 루터킹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루터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었다. 비전을 표명하기까지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의 비전은 수백만 명의 희망과 꿈을 표현하고 있었다. 비전을 창조하는 과정은 비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사람은 자기 몫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한 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하여 자기 가소를 굶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열섬지기 짓는 사람은 이웃에 배고른 자 있으면 거두어 먹여야 하느니라. 백섬지기 짓는 사람은 고을을 염려하고 그보다 다른 또 어떤 몫이 있겠지. 제대로 할라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른 노릇이리라. 혼뿔. 다른 모든 별들이 그렇듯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들이 있다. 그건 곧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씨앗은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어린 왕자.
소리는 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교회의 종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아스팔트 위에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휴대폰 전화벨 소리, 웃음소리, 박수소리, 잔디 깎는 기계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게 소리는 기쁨, 놀라움, 그리고 세상 소식의 주된 원천이다. 나는 가능성이다.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이었다. 마을로 다시 내려오다가 나는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 개울은 언제나 말라 있었다. 자연이 그렇게 멋진 변화를 잇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수용소에는 출입구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하늘을 가는 길이었고 하나는 나치 친위대들이 사용하는 정식 출입구였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밤이 오곤 했다. 내가 의지할 건 내게 계속 말을 거는 방법뿐이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란 없다. 운명이란 그런 것이다. 강인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강인한 사람은 운명이 도전해 올 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외치며 맞선다. 이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나를 이끄는 목적의 힘. 진실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지요. 만약 진실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보여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흘러라. 마틴 부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시대의 질병은 다른 시기의 질병과 다르다 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실천을 통한 영감과 희망의 발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간디나 휴마어 같은 사람들이 내는 영혼의 목소리는 우리를 이끄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다른 길. 맛있는 사과를 혼자 먹으면 단순히 사과일 뿐이지만 지금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면 사과가 사랑으로 변신할 수도 있지요. 사는 게 거짓말 같을 때.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홀로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라는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 슬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슬퍼하라.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현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다시금 자리 잡습니다. 굿바이 슬픔. 가끔은 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각을 잃었을 때 한 가지 좋은 점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 집이 지저분한지 아닌지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심신이 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 나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 자신감을 훔쳐간 두려움과 대면하기 위해서다. 나 혼자서 그 두려움과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용기를 내겠다.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자유롭게 해줄 용기를 선택하겠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라. 어느 초여름 날 오후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 네 다섯 살쯤으로 보이는 사내 아이가 다가오더니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담,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손 좀 잡아주세요. 엄마가 꼭 어른에게 부탁하라고 했어요. 다른 날에는 살이 찐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미스, 저쪽까지 가는데 손 좀 빌려주시겠소? 멋진 당신에게. 시내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 항상 기뻐서 방방 뛰며 살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단지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다. 기쁨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평온이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잘 되는 나. 매사에 활기차고 희망차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생각이란 비슷한 결과를 생산하기 마련이다. 침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침울한 결과를 얻게 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설적인 결과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어떤 정해진 길을 밟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다져간 길을 만들게 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내가 숲속에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내 오두막 문간에서 호수까지 내 발자국으로 인해 길이 났다.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두 죄수가 창살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이 된 땅바닥을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았다. 도대체 누구야? 사랑은 결코 계산하는 법 없이 풍부하게 주는 것이다. 마치 생각 없이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이 잔뜩 써버리고 나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니? 걱정하는 것처럼 희망을 쏟아. 부처님께서 느티나무에 무성한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잎 하나가 나는 것이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 수천 수만의 삶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뭇잎 하나의 죽음과 나뭇잎 하나의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축소시키니까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연금술. 그의 손은 평생 동안 노동을 하고 봉사를 해온 손이다. 그의 손은 내가 잡기를 좋아하던 손이다.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고통과 시름이 사라지는 손이다. 그의 손은 사랑의 손이다. 다시 찾은 내 삶의 이야기. 가능하면 보기 좋은 옷차림에다가 미소와 좋은 태도 그리고 유머 감각을 함께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평균 이상의 급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웃음이다. 희망을 쏟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다.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폴란의 이막.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은 햇빛,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독을 쓰지 않고 싱싱하게 길러서 가공하지 않은 안전하고 완전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다. 이런 음식을 서양, 특히 미국의 도시에서는 사실상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적절한 영양 공급원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정신이 병들어 결국은 조화로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희망. 내 외할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단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선물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지.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너는 이야기를 할 때 내 눈이 반짝이는 것을 아니? 내 눈은 신비로운 보석이나 한밤중에 밝은 불처럼 빛나. 내 얘기를 들을 때면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단다. 넌 나를 울고 웃고 생각하고 꿈꾸게 만들지. 난 그게 좋아. 지금이라도 내 삶을 흔들어라. 인생이란 특히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은 보이질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부분이 그 모습과 닮았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내 자매에게는 아주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들의 음식을 가엾은 이웃에게 주고 마른 빵과 우유만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날 아침 이 자매들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들은 그 도시 전체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씨들. 유쾌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다. 때론 자신의 일을 전부 제쳐놓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다른 사람과의 폭넓은 만남에서 얻는 자극, 정신활동의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이다. 영혼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꿈과 사랑과 창조력을 표현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희망.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희망에 대하여.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절망의 암흑을 벗어나는 데 있어 오직 한계의 당신 촛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계씩의 촛불을 밝힌다면 암흑은 순식간에 광명의 대낮이 될 것입니다. 아카바의 선물.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 교제했어요. 괜찮아. 저 본드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저 공갈한 적 있어요.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모든 씨들은 땅 속에 숨어 있다.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씨는 봄이 와도 싹트지 못할 것이다. 고독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건 슬픈 일이다. 두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녀는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나무는 그에게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했습니다. 얘야, 이젠 내게 줄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내 밑둥에 앉아 쉬거라. 나무의 말에 초라한 노인은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나무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유쾌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다. 때론 자신의 일을 전부 제쳐놓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이 이마 커튼을 들어 올리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에게 꿈꿀 권리를 주는 것, 그것뿐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막.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운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관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마리아 로메로. 아침 식탁에 모일 때 어머니, 아버지, 자녀 모두 행복한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은 겸손한 감사의 원천이어야 하며 우리의 가장 따뜻한 품성을 깨워줘야 한다. 심술궂은 기분으로 식탁에 오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하라. 소박한 밥상.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소위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란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지.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걸 줄 순 없어. 돈도 명예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우리의 인생도 피곤한 저녁 시간이 아니라 선명한 아침 시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에 어스름한 공기 속에 떠있는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침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다. 희망에 대하여. 나눔이라는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이다. 남에게 많이 나눠줄수록 자신도 많이 가질 수 있다. 사실 뭐든 풍요롭다 보면 남한테 많이 줄 수 있지. 하지만 많이 나눠주다 보면 생기는 게 또 풍요로움이다. 이것은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일이야.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우리가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지닌 사람, 낙천적이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동하는 삶을 원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라. 분노와 격정과 같은 결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희망에 대하여. 그림자. 삶의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어린아이는 뜨는 해를 등지고 걷는다. 몸집이 작은데도 큼직한 그림자가 앞서가고 있다. 그것이 그의 미래이다. 정오가 되면 해는 남중하고 그림자는 어른의 발밑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된다. 완성된 인간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들에 정신이 팔린다. 그는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흘러간 세월에 대해 향수를 느끼지도 않는다. 그는 현재를, 동시대인을, 친구를, 형제를 믿는다. 그러나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성숙한 인간에게는 등 뒤에 그림자가 생겨나서 점점 길어진다. 이제부터 그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추억들의 무게를 발 뒤축에 끌고 다닌다. 그가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자신의 그림자에 보태지는 것이다. 짧은 글, 긴 침묵. 사랑과 희망이 가장 멋진 점은 그것이 완벽하게 상호 관계적이란 것이다.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지식의 다른 길. 모든 인간들, 모든 독특한 존재들은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매일 매초마다 이 지구상에는 마음과 마음,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지도자와 시민, 작가 또는 배우와 일반 시민이 만나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씨앗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한다. 희망의 이유. 희망을 소망과 혼동하지 말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수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제 시간에 오기를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며 르완다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이것들은 개개인의 소망이다.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삶이 아무런 목적지도 없고 그저 곧 썩어 없어질 보잘것없는 육신을 땅속으로 인도할 뿐이라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희망이란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단순한 기쁨.
아침이었다. 그리고 새날의 태양이 잔잔한 바다에 잔물결을 헤치고 금빛으로 번쩍거렸다. 오는 세월은 희망으로 빛나고 흥겨움에 넘쳐 있었다. 갈매기들은 알다시피 결코 비틀거리지도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도 없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겐 불명예요 치욕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갈매기의 꿈.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망가진 날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